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쓰기 전에 가장 최적화된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대로 써도 되긴 하지만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상태로 세팅을 해놓으면 편집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게임도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런저런 설정 해놓잖아요. 실무에서도 세팅을 많이 바꾸긴 하는데 특히 편집은 단순 반복 작업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원점으로 돌리거나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또 바꿔도 되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건 없고 일단 세팅하는 게 중점이니까요. 그것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프리미어 프로 2020 버전이죠. 처음 열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것들은 없겠죠. 자, 이거는 여기서 이거는 그냥 닫아주시고요. 검은색 화면이죠. 자, 이렇게 블랙인 상태에서 이제 파일 열고 뉴를 들어가서 프로젝트 일단 그냥 무조건 요걸 따라하세요. 누르시면 뭐가 나오는데 그냥 아무거나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항목이 나오죠. 자, 먼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화면들을 먼저 한번 작업하기 가장 좋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업 공간 패널 정리. 필요없는 패널들은 다 닫아버립시다. 뭐 괜히 화면만 복잡하게 만들어서 잘못 누르면 또 이상한 게 또 열리고 또 열려서 이거 뭐지? 막 뭐 눌렀지? 하다가 이러는 경우도 많고요. 또 복잡하면 정신없으니까 딱 필요한 것들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러너 이거는 공부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영문이니까 일단 패스하시고요. 자, 닫을 때는 여기 오른쪽에 삭산 모양 있죠? 메뉴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클로즈, 언덕, 패널 이런 게 나오는데 클로즈 패널로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 모양으로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왼쪽 아래부터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프로젝트 언타이틀이라는 게 있죠. 이 프로젝트는 파일만 보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미디어 브라우저는 일단 위로 올려버립시다. 그 다음에 소스 클립, 미디어 브라우저, 프로젝트 이렇게 남겨두고요. 여기 윈도우를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보시면 이 패널들에 대한 목록들이 쫙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펙트를 클릭하시고 그럼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 항목, 그 다음에 이펙트 이렇게 두 개만 세팅을 해놓을게요. 소스는 영상 밑에 있는 소스를 보는 창이고요. 미디어 브라우저는 여기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디오를 놓습니다. 오디오 클립 믹서. 자, 오디오 클립 믹서가 있고요. 오디오 미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오디오 미터 클립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자, 오디오 클립까지 놓으시면 소스, 미디어 브라우저, 오디오 클립 이렇게 세 개만 일단 두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뭐 다른 것들 에센셜 그래픽 넣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미디어 브라우저는 실제 여기서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됐죠? 자,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요 항목이 더 크고 넓어야지 여기가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작업들이 집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좀 끌어올리고요, 위쪽으로. 여기는 요 부분을 땡기면 이렇게 한 줄이 됩니다. 그리고 요 오디오 파라미터도 사실 이 정도까지 크게 필요 없어요.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밀어서 최대한 작게 요만하게 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위쪽 글자들 패널 세팅인데 편집할 때 자주 바꾸지도 않고요. 한 번씩 편집하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만약에 이렇게 눌러버리면 패널들이 막 뒤죽박죽 바뀌다가 뻗어버린.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마우스를 이쪽 부분에 놓고 오른쪽 키를 눌러서 클로즈 패널로 닫아줍니다. 요 위 상단에 있던 것들은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라는 항목에 보시면 그대로 다 있으니까요. 그래픽 말고는 잘 안 쓰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닫아두시고요. 자, 이제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영역은 최대한 확보했고요. 야, 프로젝트, 이펙트, 소스 클립, 오디오 어디 갔지? 잠깐만요. 프로젝트에서 오디오 클립 믹서. 자, 요렇게만 세팅을 해놓으시고 이 세팅의 형태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로 가셔서 Save as New Workspace 누르시면 어떤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쓸 것인가가 나오는데요. 저는 블레이즈 언더바 에디트 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이제 여기 윈도우 항목에서 워크스페이스를 가시면
블레이젯이라는 항목이 생겨요. 그래서 이 상태로 프리미어를 닫으면 다음에 다시 열었을 때도 이 상태의 패널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가장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뭐 나중에 다른 거 그래픽스로 바꾸시면 그래픽스로 바꿨다가 그러면 이렇게 그래픽스는 이렇게 템플릿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있는 템플릿들은 제가 원래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나오는 거고요. 다시 워크스페이스에서 블레이즈 에디트 누르시면 제가 원래 세팅해 놓은 곳으로 돌아옵니다.